오늘 7월 27일 토요일, 대한민국은 전국이 찜통처럼 푹푹 찌고 있는 가운데, 100년 만에 프랑스 파리에서 다시 열린 2024 프랑스 파리 올림픽이 현지 시각 26일 저녁 공식 개막했습니다. 한편 기후 위기는 대한민국만이 겪는 고통이 아닌데요. 이에 대하여 프랑스 파리 올림픽 하루 전날, 안토니우 쿠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It's summertime, but the living is no longer easy. This has been a week of unprecedented heat. First, the European Union's Copernicus Climate Change Service declared Sunday, July 21st, as the hottest day on record. 한편 중국 전역에 폭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난달부터 중국 남부지방을 시작된 폭우가 7월 말 현재 3호 태풍 개미와 4호 태풍 프라피론으로 인하여 중국 전국에 비를 뿌리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 26일 저녁 중국 남부 해안가에 상륙한 태풍 개미의 영향으로 푸젠성과 저장성, 장시성 등의 강풍과 함께 이틀간 최대 500mm가 넘는 많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문제는 동북부 랴오닝성 선양에도 400mm 가까운 폭우가 쏟아져 기상 관측을 시작한 1951년 이래 최대 폭우가 쏟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 동북 지역 선양의 폭우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看，看这小区，再下雨就不行了。夕阳街，看这地库水啊，马上进去了，车还在里边呢。这水要是倒灌进去，这上面就没。哎呦我，哎呦我，哎呦我，哎呦我，哎呦我。